네, 다시 블랙피쉬 사이즈 이 정도 되고요. 바늘 플로팅 계열 3호줄 썼고 목줄은 1.2호. 저기 사람들 많이 하고 있네요. 저기도 저도 상당히 저쪽 장소를 좋아하는 데인데 지금 요 앞에서 바로 잡았었는데 지금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또 고기가 다 사라졌어요. 그래서 내내 칠려는 장소에다가 찌를 던지고 입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이 예민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두 마리 만약에 연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뽑아내면은 점점점 입질 받을 확률이 좀 점점점 줄어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소를 조금 이동하거나 그 포인트라는 게 한 군데 집중되어 있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군데군데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괜찮은 지역을 더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는 바로 여밭이 있고 그쪽에 내려가면 수심이 한 5m 정도 떨어지거든요. 물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여기 같은 포인트는 여기에서 지금 치는 그 풀들, 여기 보이는 풀들을 떨어뜨려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고기들이 이제 그걸 먹으면서 그 모여있는 그 위치거든요. 이쪽이.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형성한 이유는 저 풀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다음에 여기서 한 4, 5마리 잡고 입질이 좀 뜸해진다 싶으면은 바로 옆에 포인트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민하게 물 것 같아서 날개를 하나 달아줬고요. 속조류를 지금 살짝 못 타고 있어요. 또 저기 블랙피쉬 모여있는 데를 확인했습니다. 요 바로 언덕배기에 있네요. 다시 슬슬 너무 얘네들이 예민하니까 지금 살살 줄을 끌어서 바늘이 얘네들 앞에 딱 오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확 무니까. 지금 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찌 바로 밑에 블랙피쉬들이 지금 한 대략 보이는 게 한 2, 30마리 정도 모여 있어요. 네, 거기서 입질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물이 맑은 날은 그게 보여요. 고기들이. 그리고 지금 물이 상당히 차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이 얕은 지역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래도 많이 잡는 사람 얘기 들어야겠죠? 못 잡는 사람보다도.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 노인네들 특히 추억에 빠져갖고 옛날에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도 아니고 옛날에 뭐 못 잡은 사람이 어딨어요.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. 그거에 맞게 적응을 못 하시면은 그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. 빨리빨리 적응하셔야지. 막대치 안 되면 빨리 구멍치로 바꾸고 1호치 2호치 안 되면 제로치로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것저것 다 써본 다음에 장단점을 체크를 하셔야지 자기가 쓰는 게 최고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. 걸었습니다. 쉽죠? 어렵지 않고. 감고 여기서 이제 장난질 하면서 톡톡톡 놔주면서 고기가 힘 빠질 수 있도록. 여기는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내려가시고 내려갈 때 이 무리끼가 껴있는 데는 언제든지 물이 닿으면 미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아이젠 같은 거 사고 오셔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저도 아이젠도 사용해보고 그 낚시점에서 파는 그 신발 그것도 써보고 그랬는데 아이젠이 훨씬 낫습니다. 신발보다는 아이젠이 훨씬 나아요. 그리고 운동화도 이왕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서 물이 좀 잘 빠지는. 그리고 바닥이 너무 얇으면 안 좋아요. 이 갯바위화는 바닥이 그렇다고 또 너무 두껍거나 하드해도 안 되고요. 낭창거리는 고무. 또 너무 낭창거려서 막 찢어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또 갯바위가 제가 잘 다니는 데는 이렇게 따개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하드한 걸 써야 되고
여러분들이 다니는 데는 만약에 좀 안전하다, 갯바위에 따개비도 별로 없다, 그렇게 하면은 그런 데서는 뭐냐 좀 그하다한 거, 좀 푹신푹신한 거 그래야지 그 뭐냐 푹신푹신해야 그 그게 좋으니까. 아, 하여튼 여기서 안 나오네. 목줄이 길어서 어허 1.2인데 이거 끊기는데. 그렇지, 나왔습니다. 고기 확인하고 이때 닿아서는 이제 러버를 안 줄 거니까 이렇게 잠가 놓고 그 상태에서 백스텝으로 뜹니다. 그리고 안전한 데까지 파도가 안 친다 싶을 때까지 오면은 고기 확인하고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나오네.